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고 마실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버노트로 모으고 싱크와이즈로 구조하라. 에버노트로 모으고 싱크와이즈로 구조하라. 에버노트는 수집하기에 너무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사들이나 자료들을 수집하는지 그런 부분도 오늘 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부분들 말씀을 조금 알려주셨는데 그 부분 잠깐 설명해드리고 구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싱크와이즈 저는 다른 거안 쓰고 딱두 가지만 써요. 스페이스 엔터 딱두 가지만 써요. 저는 컨트롤도 잘안 눌러요. 스페이스 엔터 딱두 가지만. 예. 제가 아시는 분은요, 요 가운데 손가락, 원장님인데, 요 가운데 손가락 하나로만 책을 네 권을 쓰셨어요. 저는 최대한 심플하게 쓰는 것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정약용 선생님의 팬이에요. 정약용 선생님 그, 다산서당? 아, 그쵸? 정약용 선생님 그, 다산초당? 거기 갔었는데, 강진에 있더라고. 진짜 멀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갔다가 오면서, 완도로 와가지고, 완도에서 강진으로 가가지고, 그 산을 탔죠. 산을 타가지고 딱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딱 바로 앞에 바다가 이렇게 보이면서, 그산 위에 연못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선 진짜, 저는 500권을 쓰신다 했더니, 거기에, 안내문에 600권 쓰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자들 18분과 함께 해가지고, 먼저 자료를 수집이 먼저예요. 수집, 분류, 활용.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실까요? 휘분류치법. 채팅방에만 남겨주세요. 휘분류치법. 모아서 나누고 분류하여 모아라. 정약용 선생님은 산에 가면요. 아, 우리 한약방에 가면은 서랍장 있죠. 이렇게 약재를 넣는 거. 그러면 건강이면 건강에 대한 책을 읽고 정리해가지고 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재배. 그럼 약초재배법. 그럼 약초재배법에 대한 내용들만 모아가지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게 넘칠 정도가 되면 묶어서 책을 내셨다고 하거든요. 자사는 말한다. 복잡한 문제 앞에 기죽을 것 없다. 정보를 정돈해서 정보가 제 스스로 말하게 하라. 그럼 정보를 어디다 정리해놓느냐? 에버노트에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던져놓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처음부터 분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수집, 분류, 활용이에요. 먼저 던져놓는 거예요. 수집이 먼저 되셔야 돼요. 책쓸 때에도요. 효율적으로 정보를 장악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잡아라.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나눠라. 수집, 그 다음에 분류예요. 그 다음에 활용. 수집, 분류, 활용. 그런 뒤에 그룹별로 엮어 다시 하나로 묶어라. 우리 홍현수 강사님 같은 경우는 묶는 도구를 뭘로 활용하시냐면은 태그라는 도구를 활용하신 거예요. 에버노트는 태그가 너무 좋은 게 태그는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벨. 그러면은 이렇게 라벨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계다. 그럼 시계라는 라벨을 달아놓는 거예요. 또 여기도 시계라는 라벨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럼 에버노트에서 시계라고 검색하면은 시계라는 라벨이 달린 애들끼리만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런 뒤에 그룹별로 엮어 다시 하나로 묶어라. 공부는 복잡한 것을 갈래지어 단순하게 만드는 일이다. 갈팡질팡하지 말고 갈피를 잡아야 한다. 교통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서랍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제가 이거 딱 읽고 서랍 정리했어요. 책상 정리, 서랍 정리, 폴더 정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논리정연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선정 문목법.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세요. 선정 문목법. 목차를 세우고 체제를 선정하라. 그러니까 저도 어떤 강의를 할때 먼저 목차를 먼저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책을 쓸때 항상 저도 책쓰기 수업을 여러 군데 들었어요. 근데 책쓰기 수업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 목차를 먼저 만듭니다. 목차를 먼저 세우지 않고 글을 쓰다 보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목차를 먼저 뽑으셔야 돼요. 그거를 홍현수 강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에버노트에다가 자료를 넣어놓고 싱크와이즈를 하셔서 구조화 작업을 먼저 한 거예요. 목차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저도 듀얼 모니터를 쓰거든요. 그럼 모니터 하나에는 싱크와이즈 맵을 띄워놓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사는 말한다. 무슨 일이든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 그림을 그려라. 전체를 먼저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생각에 뼈대를 세우고 정보를 교통 정리하라. 뼈대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작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없다. 목차가 정연하지 않으면 생각도 덩달아 왔다 갔다 한다. 범례를 꼼꼼히 검토해서 혹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라. 목차는 생각의 지도다. 이 표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생각의 지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도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목적지.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 쓰기는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범례는 생각의 나침판이다. 지도와 나침판이 없이 먼 항해를 떠날 수 없듯이. 제대로 된 목차와 범례 없이 큰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법이다. 먼저 목차를 세워라. 범례를 확정하라. 목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글을 쓰시면 좋아요.
싱크와이드가 목차 세우기에 너무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께 선물 드릴 거예요. 싱크와이드 3개월 쿠폰 드릴 거고, 또 좋은 게 대박인 게 지금 싱크와이드 올해가 30주년 행사거든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합니다. 이 싱크와이드 사실 구매하기는 조금 비싸요. 거의 한 20만원 돈 하거든요. 20만원, 30만원 하는데 내일까지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해요. 네, 그래서 그거 구매하실 수 있는 거 채팅방에 올려놨으니까 내일까지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세요. 네. 에버노트 제가 어떻게 쓰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에버노트에서는요, 스크랩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보면요, 좋은 자료를 널렸어요. 저는 자료를 어디서 찾냐면 인터넷에 찾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보고서 좋은 자료를 어떻게 하냐, 우리는요, 즐겨찾기를 하죠. 인터넷에서 뭐 기사를 봤어요. 네이버 뉴스를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뉴스에 뭐 좋은 기사들이 있어요.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하세요. 뭐 기사를 보다가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 출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끌어가지고 즐겨찾기를 하죠. 즐겨찾기를 하면 즐겨찾기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즐겨찾기 된 거에서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에버노트에 보시면은 에버노트 웹 클리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코끼리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저장. 저장하시게 되면은 보세요. 여기 에버노트에 세종 한정까지 특공 혜택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럼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거는요, 지우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지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제목이에요, 제목. 그러면 이거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저는 태그보다는 제목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여기다가 뭐 부동산 관련 자료, 그 다음에 슬러시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부동산 관련 자료 슬러시. 잠시만요,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첫 번째 줄이 제목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제목을 조금 구체적으로 써놓는 거예요. 홍현수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위 목록 보기라는 걸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상위 목록 보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요 스니펫 보기를 더 많이 썼어요. 스니펫 보기 요렇게 이거 보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이드 목록 보기, 저는 이것도 좋더라고요. 사이드 목록 보기. 사이드 목록 보기에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전체 왼쪽에 큰 거, 중간 거, 내용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만 잡아가지고 아까 엑셀 말씀드렸죠. 엑셀에다 넣은 다음에 이 제목 부분만 드래그해서 싱크와이드에 넣는 거예요. 요거는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요, 요거 코끼리, 요거는 검색해서 에버노트 웹 클리퍼라고 치세요. 에버노트 웹 클리퍼. 에버노트 처음에 무료로만 쓰실 수 있습니다. 유료 쓰지 마세요. 무료로만 쓰세요, 처음에는. 예, 그 다음에 난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1년에 한 6만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에버노트 웹 클리퍼라는 거를 에버노트 웹 클리퍼. 이 웹 클리퍼라는 거 설치하시게 되면은 오른쪽 위에 이렇게 코끼리 모양이 설치가 돼요. 코끼리 모양. 그러면 이 코끼리 모양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걸 보다가 이걸 또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이 코끼리를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코끼리 누르시면은 이렇게 기사면은 저기 위에 제목부터 밑에 댓글까지 다 저장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간소화된 기사에서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딱 필요 없는 거 다 제외하고 제목이랑 내용만 딱 깔끔하게 해서 저장을 해줘요. 저장.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저장할 때 이렇게도 하시면 좋아요. 사실 다시 읽는 게 힘들거든요. 내용이 많은 경우는 딱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밑줄 쳐놓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그 다음에 저장. 에버노트 가서 동기화 해보면요, 이렇게 내가 밑줄 쳤던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제목은 조금 더 보기 좋게 부동산 관련한 자료다. 그럼 부동산 관련 자료 뭐 이렇게 하고 뭐 세종 자료. 그리고 태그는 어디다 다시냐면은 여기에다 이제 태그를 다실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부동산 뭐 세종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달아 놓는 거죠. 다음에 이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에버노트 웹 클리퍼 다운 받으셔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저는 유료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무료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에버노트 스크랩 하는 거 에버노트 웹 클리퍼 설치해서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크롬이라는 프로그램,
크롬 프로그램 아시죠? 크롬에서 설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에버노트 고급 검색 기능. 에버노트 고급 검색은 에버노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 수집이에요. 그 다음에 검색이요. 두 번째는 검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에버노트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검색 때문이에요. 에버노트는 검색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자료를 먼저 때려 넣어놓는 거예요. 사실 분류 안 해도 돼요. 분류 안 해도 그냥 때려 넣어놓고 검색만 해서 내가 꺼내서 쓸수 있으면 돼요. 그럼 에버노트에 고급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타이틀, 제가 아까 제목을 잘 써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인타이틀 콜론 에버노트. 자, 검색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에버노트에 노트가 만 개가 넘게 있어요. 노트가 지금 14,000개 정도 노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트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에버노트라고 치면은 노트가 2,580개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조건 검색 기능이라 해서 여기다가 intitle, entitle, evernote. 그러면은 약간 줄었어요. 1470개. 약간 줄었는데 그래도 많아. 그러면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tag, 태그 검색하는 거는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entitle, 콜론 에버노트 한칸 띄고 TAG 태그들은요 제목 밑에다 태그를 달아놓으실 수 있는데 태그들에다가는 저는 이제 조금 어떤 파일명이라든지 어떤 키워드를 넣어놓는 거예요. 내가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키워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써놔요. 뭐 에버노트 뭐 추억사진 이런 식으로 제목들 저는 태그보다는 좀 제목을 더 많이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인타이틀 에버노트 그럼 제목에 에버노트 들어간 내용들만 검색 소팅해주는 거예요. 에버노트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야. 굳이 에버노트 안 써도 돼요. 근데 홍현수 강사님 에버노트 통해서, 싱크와이즈 통해서 책을 2주 만에 쓰셨잖아요. 1년, 2년, 10년 만 해도 책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는 도구니까 한번 따라해보는 거,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예. 저는 처음에 홍현수 강사님한테 에버노트를 말씀드렸지만, 홍현수 강사님은 사실 저보다 에버노트를 더잘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 저는 사실 지금은 에버노트 많이 안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넣어놓고,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태그, 조건 검색 기능. 요 조건 검색 기능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창에 에버노트 고급 검색이라고 치시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이렇게 뭐, 인타이틀, 애니, 태그, 마이너스 태그, 날짜별로 검색하는 기능도 있고요. 뭐, 리소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렇게 PDF 파일이 첨부된 노트들만 검색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건 추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싱크와이드는 가장 큰 장점이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세요. 조감적 사고, 조감적 사고. 그리고 싱크와이드는 본사가 성수동에 있어요. 지금 30년 됐고 여기 대표님도 진짜 지니어스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여기 대표님 딱 하시는 말씀이, 싱크와이즈 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맵을 그렸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 뭐를 보냐면은 지문을 보는 거예요. 지문 적성 검사라고 있거든요. 지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싱크와이즈를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지문이다. 그래서 싱크와이즈는. 조감적 사고라는 말은 새가 저 멀리 하늘에 떠가지고 쭉 내려와서 먹이 하나 콕 집어먹고 쭉 올라가고. 자, 이번에 그 목포 갔었는데 갈매기들한테 새우깡 주니까 진짜 잘 처먹더라고요. 이만한 거 사서 줬는데 진짜 막 엄청나게 잘 처먹어. 네. 근데 진짜 얌체 같은 게다 먹으니까 도망가더라고. 저 높이 떴다가 작은 그 새우깡 하나 먹으려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아까 책 쓰기는 뭐라고요? 마라톤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앞에만 보면요 전체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맵을 그려가지고 목차를 잡아놓고 글 쓰시면요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거 전문가가 우리 홍현수 강사님이에요. 저도 이 수업을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책 쓰다가 아막 지금 좀 약간 이게 좀 멘붕이 온 상태여가지고 잠깐 좀 쉬고 있는데 예. 저도 빨리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써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은 진짜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감적 사고,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싱크와이즈랑 에버노트의 공통된
단축키가 있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복잡한 거 싫어해요. 딱 단순한 거. 컨트롤 N. 컨트롤 N이 뭐냐면은, 새 노트 여는 거, 새 노트. 컨트롤 N을 누르면은, 이렇게 노트들을 계속 만드실 수가 있어요. 새 노트. 이게 A4용지 한 장이 열린 거예요. 빈 노트가. 근데 싱크와이즈에서도, 자, 보여드릴게요. 싱크와이즈에서 똑같은 게, 컨트롤 N을 누르면은, 새 노트가 열립니다. 잠시만요. 컨트롤 N. 새 노트 열렸죠. 저는요, 딱 키를 두 가지만 씁니다. 엔터랑 스페이스. 저는 컨트롤도 안 써요. 예. 네. 스페이스. 사과, 엔터. 스페이스. 바나나, 엔터. 스페이스. 메론, 엔터. 스페이스. 복숭아, 엔터. 참외. 또 어떤 거 있죠? 수박 이런 식으로. 그럼 사과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그럼 사과 클릭하고 스페이스. 저는 사실 이거밖에 안 써요. 근데 이거를 매일 쓰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코칭할 때 상담할 때 다 맵으로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생각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 생각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이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요, 하나의 맵으로 정리해보세요. 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 싱크와이즈 보시면은 또 이제 뭐 요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마스터 맵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인생의 전반에 대한 것들을 또 정리하는 그런 것,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와이즈 좋은 기능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꼭 써보시고, 단축키, 요거는 하나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컨트롤 N. 컨트롤 N은 에버노트에서 새 문서 여는 거, 싱크와이즈에서 새 문서 여는 거. 그 다음에 싱크와이즈에서는 스페이스, 엔터. 이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그 싱크와이즈는 생각의 지도이다. 제가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좀 괜찮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인플루언서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력이다. 근데 내가 표현하고 싶어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요, 주서 없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정리가 되면요, 주서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되면요, 글쓰기가 가능한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말하기가 힘들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글쓰기가 힘든 거예요. 다가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영향력을 가진 자, 즉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하나는 말솜씨, 다른 하나는 글솜씨.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말솜씨, 글솜씨. 근데 말솜씨, 글솜씨를 갖추기 전에 필요한 게 저는 생각 정리라고 필요해요. 생각 정리. 생각 정리가 되면요, 말솜씨가 좋아집니다. 생각 정리가 되면요, 글솜씨가 좋아집니다. 생각 정리하기 좋은 도구는요, 싱크와이즈, 마인드맵이에요. 그리고 글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글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쓰고 싶은 글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글감이 없는데, 스토리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무슨 강의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수집해 놓으셔야 돼요. 모아 놓으셔야 돼요. 그 모아 놓기 가장 좋은 도구가 에버노트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에버노트나 노션을 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버노트나 노션, 나에게 맞는 도구를 쓰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시간을 써서, 오늘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갔어요. 2시간을 써서 영화 보고 TV 보고 쉴 수 있죠. 영화를 보고 공연을 보고 SNS를 보는 것과 2시간을 들여 글을 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지만 글쓰기는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다. 콘텐츠의 소비자로 살아갈 것인가? 콘텐츠의 생산자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동안에는 콘텐츠의 소비자로 살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기만 하고 정리만 하고 그거를 아웃풋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땡큐 코로나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온라인 세계에 올려서 얼마든지 판매하면서, 어디서? 방구석에서. 오늘 해외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전국에,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땡큐 코로나. 오늘 홍현수 강사님 너무 좋았, 강의 너무 좋았죠? 에버노트 싱크와이즈 전문가시고요. 제가 이제 가서 배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냥 책 쓸 수 있어요. 그냥 글 쓸 수 있어요. 근데 성과 내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홍현수 강사님께 강의 또 조금 더
디테일한 과정들 오늘은 소개하는 과정이었고, 그 홍현수 강사님 오픈 채팅방, 제 오픈 채팅방에 또 올려드릴게요. 거기 들어오셔서 또 홍현수 강사님 강의 계속 들어보시고, 또 유튜브도 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박형근 TV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채팅방에 후기 남겨주시고요. 요 강의 자료 같이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홍현수 강사님 감사합니다.